강균의 리본이야. 그래서 여기 진짜. 오셨네. 끝내준다. 끝내줘.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와야 되겠어. 그렇지. 아, 진짜 너무 좋아하시겠는데. 우리 어머니 요즘에 아들들 손잡고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. 나 어디 갈 때 맨날 엄마 손잡고 다녀. 아이고야. 요즘에 근데 아버지도 어머니랑 이렇게 걸으실 때 항상 손잡고 걸으시더라. 엄마 넘어질까봐. 아, 이제 너 해주셔야 돼. 아, 이렇게 한번 모셔와가지고 같이 좀 해야지. 그러니까. 그때 어머니 무릎 수술 받으셨을 때 수술을 무릎 수술을 하셨구나.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거를 얘기하는데 근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우니까 깜짝 놀라신 거야.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우리가 병원을 딱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우셨던 거지. 와. 엄마 우는 걸 내가 처음 봤지.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머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꾸 안아드려야 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. 반대가 돼가는 거죠. 그때 엄마 입원했을 때 우리 그 숙소에는 아빠랑 둘이 계셔야 되니까. 그치, 그치. 형이 캠핑카 빌려와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캠핑카 세워놓고 우리 매일 안에서 매일 있었지. 아, 그 덕택에 그 안에서 되게 좁은 데서 같이 자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아, 놀러 온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았어 그 시간이. 옛날에는 보살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거든. 지금은 내가 너한테 좀 이렇게 그 의지가 돼. 오히려 옛날이랑 거꾸로. 난 그래서 엄마한테 저번에도 고맙다고 그랬어. 너 낳아줘서. 동혁이 너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어머님한테 내가 몇 번을 그랬어. 이 형님 저 얘기를 듣고 어느 동생이 형한테 개기겠어. 개기라니요? 맞아. 아, 대든다. 대든다. 아, 보통은. 너 그거 알아? 뭐. 너 형이랑 같이 찍은 사진 진짜 없는 거? 찍은 게 없더라고. 이상하게 내가 우리 둘이 서로 만나서 야 사진 같이 찍자 이런 게 내가 한 번도 없었잖아. 그게 남자라 그래. 그쵸? 그게 오버라드니까. 그래도 이게 좀 이 뷰도 좋은데. 저 그냥 찍어 바이크도 있는데. 웬일이냐? 아니 뭐 또 언제 나오겠어. 그쵸. 가죽 자켓 딱 입고 또. 해를 딱 등지고 등지니까 우리 얼굴이 안 나온다. 그래 안 나오지 옆방인데. 근데 안 나오니까 좋다. 야. 아 그랬어? 야, 네 얼굴 뭐 다 아는데. 같이 찍어. 그래. 네. 둘 다 얼굴 안 나온 거 아니야? 네? 처음으로 같이 찍는 대신 얼굴 안 나오는 거야? 아, 이쪽으로 해야 되나? 그렇지 저렇게 봐요 저렇게. 오케이. 내가 아이씨 얼굴이 커가지고 뒤에서 해야 되는데. 안 보이는데 이거? 이쪽으로. 어머 보기 좋다. 어머 어울린다 지금 이상아.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엄마 놀라겠다.